오늘은 구역공과 그 제25가 양제됨과 그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구역공과 측은 이거죠. 그 대한예수 장로의 총회에서 나온 2024년 구역공과. 이 구역공과의 특징이 뭐냐면, 올해 구역공과의 책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교리 문답을 정리한 거예요. 알기 쉽게. 그러면 오늘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할게요.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지 반만문을 탁 붙이면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범죄를 고발을 하죠. 1000년 동안 교권을 쥐고 어마어마한 범죄들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범죄에서 고발을 하고 종교 개혁을 해요. 개혁을 해서 나왔는데 이제 그 과거의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 필적할 만한 개혁교회의 어떤 교리들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틴 루터의 전통은 루터란, 그러니까 루터교로 이렇게 쭉 이어져 오지만, 이제 그 공화정 정치 제도로 운영되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게 장로교인데, 장로교의 대표적인 신학자 목사들이 121명이 모이고, 그리고 장로급들 한 30명. 장로급 중에는 상원의원 10명과 하원의원 20명 이렇게 모였었죠. 그들이 이제 언제 어디서 모이냐면 1643년부터 1649년까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신앙의 체계를 쭉 잡아. 그게 이제 성경에 막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성경 그냥 읽다 보면 그 이해가 됩니까? 새신자들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빌립이 막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막 성경을 읽고 있었잖아요. 마차에서 너 이해하냐? 그러니까 지도하는 이가 없는데 내가 어찌 이해하리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알려주고. 그냥 성령이 또 빌립을 이동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지도가 필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그냥 읽어버리면 2단, 3단, 뭐 5단 막 나가는 거예요. 다를 이자에다가 물론 이제 끝단자지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정통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하나님 누구시고 그리고 인간은 누구고 그리스도는 누구고 구원은 어떻게 받고 그리고 교회는 어디고 내세는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한 정리들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이 중에서 오늘은 34문 양자로 삼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교리 문답은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명이잖아요. 그래서 카테키즘이라고 했는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오히려 좀 정확할 거예요. 여기 34문. 이게 바로 양자됨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자로 삼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이제 이것은, 대요리 문답은, 73.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양자로 삼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 이미 예전에 제가 이 소교리 문답 책을 가지고, 그때 2년 정도 했었나? 그렇게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강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또 해달라고 떼질 수 있어요. 자, 이제, 근데 올해 구역공과책을 충실히 보면 이 진도대로 나가, 이 진도대로. 그러니까 올해 구역공과책을 열심히 보세요. 그러면 이 소기열이 문답을 다시 마치게 되는 겁니다. 이거요, 책 제가 대충 이게 38년 전에 샀나? 이게 그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1986년, 7년도 이제 이 정도 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 양자 삼심 답은 뭐로 나냐면 양자로 삼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자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행위로서 이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시며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 그래서, 양자로 삼다는 게 뭘 의미할까? 그러면 원래 양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양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뭘 의미할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영원한 존재로.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동산 한가운데에 나무를 두 그루 주시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와, 그리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인지, 생명나무 실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셔. 근데 선악을 알게 한다면 실과 따먹지 말라, 따먹는다는 정녕 죽으리라.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지켰으면 계속 사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그, 사람이 영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몸직도 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마귀가요 뱀을 꼬드겨 가지고 뱀을 통해서 사람을 시험들게 해. 여러분 마귀가요 영물이라요 여러분 뭐가 약한지 알아. 잘한다니까. 여러분 자신만만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도 저기 뭐야 그 한국의 두 번째 큰 대단의 총회장 목사님 아주 그냥 언론에 계속 나와가지고 창피시켰는데, 잘한대. 아, 내 입이 더러울까봐. 아무튼, 이 사람이란 게, 왜 그 뱀이 꼬인다고 거의 넘어가. 그러니까 뱀이 꼬인다고 보니까 선악과를 따보면 하늘처럼 눈이 밝아. 지혜롭게 할 것 같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더라. 그게 탐욕이지 뭐야, 탐욕. 그러니까 탐욕 때문에 죄가 들은 거예요. 탐욕 때문에 죄가 들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갈래길에 선택의 갈래길이죠. 죄를 짓고 죽음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계속 사느냐 생명 두 갈림길에서 아담은 이 죽음의 길을 택해. 여러분 죽을 짓을 하는 게 더 쉬워요. 죽을 짓을 하는 게 더 짜릿해요. 그래서 죽을 짓을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목적은 뭐였다고요?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이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죽음의 가능성과 생명의 가능성 두 개를 가지고 그걸 아담의 가변성이라고 이미 얘기를 했죠. 아담의 가변성. 그러니까 이 놈이 죄를 짓는데 지을 가능성과 짓지 않을 가능성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먹을 줄 알고 왜 선악을 만들었냐고 사람들 따져요. 웃긴 사람들이야. 그럼 왜 처먹어? 그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따먹는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느낌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작정하셨지만 네가 죄진다고 하면 할 수 없지.
하면서 허용적 작정을 한 거예요. 허용적 작정. 이거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기에 온갖 답변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아무튼 생명을 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죽음, 죄를 짓고 죽음 아래 놓인 사람은 생명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집단한 자녀가 죽음 아래 놓였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고 성막으로 오셨어요. 성막으로 오시면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냐? 율법을 주셨어요. 왜? 이 죄를 깨닫게 하려고. 이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선하고 율법 자체는 거룩해요. 그리고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요. 근데 율법을 주었건만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네. 응? 죄 문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뭐냐면은, 그래, 니들이 다 죽음 아래 놓였으지만 내가 아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서 이 율법을 완성해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차라리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니들의 이 죄의 대가인 죽음을 내 아들 대신 지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음부까지 내려, 음부까지면 지옥이 지옥. 지옥까지 내려갑니다. 지옥까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죽음 아래 놓여 있던 우리를, 인간들을 이제 생명으로 이끄셨어.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로다. 생명을 얻게, 생명.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더라.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은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구약 시대까지 뭐냐면 죄의 종노릇 하면서 율법 아래 눌려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를 넘으면서 예수께서 이 죄의 신분을 벗겨주셨어요. 그를 믿기만 하면. 그래, 그를 믿기만 하면 이제 그 신분을 얻게 되는, 그러한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 구도,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들.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갔으면 결국 뭐냐면 지옥 형벌이에요. 정령 죽으리란 말대로 지옥 형벌. 이 생명 나무에 그 계보를 못 가. 갈 수가 없어요. 갈 길이 없어. 율법으로는 갈 수가 없었어. 죄를 깨닫게 하는 데는 나을 수 있었으나 생명으로 나갈 수는 길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누가 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믿기만 하면 돼. 그거 참 쉽죠. 믿음, 이 신앙의 세계는 너무 쉬워요. 그럼 믿기만 하면 돼요. 영접하면 돼요. 여러분, 아무리요, 문 밖에서 누가 막 두드려봐요. 안 열어주면요, 그 집 못 들어갑니다. 우리 마음에 문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라니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로니
문을 연 자에게는 내가 그로 들어가서 잔치를 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닫힌 마음, 이 죄와 죽음 안에서 닫힌 마음을 영접, 확 열어주고, 어우, 주님 오세요. 라고 내 심령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이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 그거를 양자 삼는 거, 그걸 수양이라고, 수양. 수양. 이 수양, 양자 된다는 건 수양을 배우는데, 여러분, 구원의 서정, 박형룡 박사의 구원의 서정, 우리 아버지의 스승이기도 한데요. 그 박형룡 박사의 구원의 서정, 그 아홉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죠? 지난 시간. 못 본 분들은 유튜브 세계를 알면 좋아요. 지난 거 한번 봐봐요. 뭐가 납니까?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영화, 아,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아홉 개 단계. 이게 전국 강조사 곳에서는 약방의 감추처럼 나옵니다. 거의 틀림없이 나와요. 틀림없이. 제가 쪽집게 과외 선생이야. 근데 아무튼, 거기에서, 소명, 부르셨어요? 중생, 거듭났어요? 그리고, 회심. 그리고, 칭의. 지난 시간에 칭의 봤죠? 의롭다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의롭다 불러주셨으면, 의의가 됐으니까, 의의가 됐으니까 봐요? 여러분,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면, 아들이 되려고 하면 우리 신분이 깨끗해야 돼요? 더러워야 돼요? 죄 가운데 더러운 데 있으면 생명의 세계를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일단 의롭게 만드신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칭의를 해주신 거예요. 의인이라고 불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아들 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자 삼는 거예요. 우리가 입양한 거예요. 여러분 입양 아주 지옥 같은 집들 있잖아요. 아버지 술만 먹으면 그냥 자기 엄마 패고 애들 때리고 막 집어 던지고 그런 집으로 가면 이건 완전 지옥 삶이죠. 근데 신앙 처음 장로님 댁에 가가지고 장로님이 그러잖아요. 장로들은 생활 자체가 깔끔하기 때문에 이 돈을 벌기 싫어서 돈이 벌려. 생활이 깔끔하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또 훌륭한 장로님 집에 입양에 가면 걔는 가정 예배 드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말대로 그렇게 그 아름다운 천국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완전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니까 우리는 그 집에 가는 거야.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아래 있던 우리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것이고, 그러면 이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셨잖아요? 하늘 보좌 우편에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난번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신비적 연합이라고 한다고.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분명히 떠나 있는데 함께 있으셔. 신비롭죠? 그게 신비적 연합이에요. 떠나 있는데 뭘로?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게 성령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뭐라 하면 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진리의 영. 진리의 영.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이 충만한 게 이게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 여러분 구분을 딱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은 것을 뭐라면 객관적 복음이라고 그래요. 객관적 복음. 응? 객관적 복음. 이 역사 기록을 있었던 사실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요세프스 기록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자들이 그걸 봤어. 무덤이 빈 거를. 그리고 로마 병정이 밤새껏 지켰다고. 그것을 보고 사실 보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 뜬구름 잡는 어떤 그 소설이 아니고 픽션이 아니고 넌픽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아티클로 그냥 기사로 계속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본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초대교회 보면 그냥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왜 봤거든.
봤거든.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요, 짱 칼뱅의 기독교 강의를 보면 성경을 보는데요, 성령의 조망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얼마나 신납니까? 응? 이 마귀, 뱀을 이용했던 마귀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 마음가운데 있으면 아빠. 그걸 이제 히브리어 아부라고 하는데, 아부. 알렙이 제일 그 알파벳 앞글자인데, 최고 앞글자를 그 알렙 베트 할 때 그 알렙과 베트 하면서 아부, 제일 첫 글자를 아버지라고 했던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냐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아까 이게 객관적 복음이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객관적 복음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 성령이 임하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를 뭐냐면 주관적 신앙이라고 해요. 주관적. 왜 주관적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건, 정확한 사건이었어요. 그 객관적이야. 그런데 성령은요, 각 사람에게 임해요. 은사도 다 달라요. 은사도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들은 막 헌금 그 관리로, 어떤 사람들은 운전 봉사로, 어떤 사람들은 그 화장실 청소로, 막 하여간 은사 다 달라. 은사 다 달라. 우리는 뭐예요?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전문적으로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 그 새벽 3시 나왔고, 그 새벽 기도 인도한 후에 그냥 교회에서 그냥 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놀아도 깨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돈을 오히려 쓰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무능력한 거죠. 세상이 뭐 참 무능력한 거 아니야. 그래서 내 친구가 그때잖아요. 한참 막 그 친구는 조직신학 연구하는 친구인데, 그 독일에서 유학 갔다 오고, 근데 막 이렇게 연구하고 있으니까 부인이, 야, 등신아, 너 뭐 하고 있어? 돈 좀 벌어라, 돈 좀. 죽겠다. 옛날 사모가 아니야. 요즘에는. 옛날 사모가 아니야. 막 돈 벌어라. 야, 그, 누가 전문적으로 이걸 하냐고, 전문적으로. 아까도 누가 상담을 하는데 두 시간을 정하라, 두 시간. 그럼 그 상담을 다 누가 받아주냐고. 그러니까 이게 그 교회가 커졌을 때나 적어졌을 때 비교를 해보면 일은 희한하죠. 커졌을 때가 덜 힘들고 일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고 부교역자들을 줄 수 있어. 부교역자들이 이제 일을 나누고. 근데 이상하게요, 화재 사건 나고 찌그러들 그러니까 더 바빠. 사람도 없는데. 다 떠나고 사람이 없는데도 불나고 더 바빠요. 근데 주관적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건 다 은사가 달라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3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보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 거.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나한테 이 정체성을 갖게 해줘요.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그걸 안다니까? 여러분, 동네 자녀인데, 어이구, 아빠 쏙 빼닮았네. 그러면 기분이 좋은데, 지나는데, 어이구, 얘는 옆집 김씨 아저씨랑 많이 닮았네? 이러면 이거 관계가 복잡해지는 거라,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생명을 얻은 자는 자기 자신이 생명을 얻은 걸 알고 성령이 알려주시고
성령이 성경을 읽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체험에 따라 부르심의 양식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주관적 역사를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와서 보편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거를 특수화 보편의 오류라고 그래요. 철학적 용어로. 그러니까 그 성령의 주관적 역사는 개인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간증집회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 객관적 복음을 딱 증거하고, 그 다음에 그 체험들은 각자의 삶의 장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분, 그 삶의 장을 달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건강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보고 이제 말씀 다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금방 끝납니다. 자, 1번.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재밌죠? 답변하기 이게 AI 시대라 이거 자꾸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5절.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봐봐요.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건 뭐예요?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니까. 그 죄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율법에서부터 속량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명령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자, 그래서 이제 2번으로 넘어가면 그 얘기가 나와요. 2번. 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즉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11번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게 정답이고요. 2번.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자, 여러분 이거를 구역 예배할 때는 구역장이 1번 딱 질문만 던지고요. 성경을 찾게 해요. 그 다음에 같이 읽고, 그 다음에 뭐냐면 답은 뭘까요? 라고 하세요. 기다리세요. 잘 기다려야 돼. 그리고 구역 예배는요, 대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화. 저희가 아무래도 이, 그, 목사 부부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아이들이 볼 때는 좀 너무, 신령해 보였나 봐. 그러니까 아이들이 접근을 못 하는데 그, 가정 예배를 구역 예배로 매주마다 저희 한 사람이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질문을 던지면 아이들이 답변하다 보니까 거기서 생활도 나누게 되고 고민 얘기도 나오고 거기 다 모든 얘기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던진 거예요. 여러분 1번 2번 그냥 자 1번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은 뭐죠?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이거 재미없어.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시고 구역장은 그 다음에 성경 찾고 그 다음에 서로 답을 나눠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말씀 나눔이 됩니다. 3번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4장 7절 이거 찾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뭐예요? 유업으로 받는다고. 여러분
이건희 삼성 회장이 죽으니까 그 누가 물려받아요? 이재용 아들이 물려받잖아요. 그 이유는 뭐죠? 예? 김재용이 물려받나요? 박재용이 물려받나요? 예? 최재용이 물려받나요? 누가 물려받아요? 이재용. 왜요? 자기 아들이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 여러분들의 재산이 그 누구에게 가느냐? 자식에게, 자식에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 생명의 나라로 가게 돼 있다는 거니까. 그걸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옥 형벌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어지는 그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 나눔하고 주기도문 하고, 아, 그 전에 이번 주는 찬송가가요, 앞에 시작할 때는 287장이고, 그리고 끝나고 구역 헌금을 거둘 때는 294장인데, 가급적이면요, 이거는 교회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구역 예배 이 헌금을 통해서 어디에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을 만들면 좋습니다. 그럼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그걸 뭐, 중고, 초중고, 학생들 전도를 위해서 자금 전달실 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선교지에 선교사에게 후원을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걸 모아. 교회에서 그래서 가장 좋은 방안 있는 곳에다가 그 구역 헌금을 모아갖고, 우리가 선교의 헌금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뭔가 목적의식이 있고 기도를 하게 돼요. 그 선교지에 대해서, 또 농어촌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모으는 그런 구역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